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부터 가동하기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 등과 함께 해당 내용의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